무작위로 막 결국 활동. 원래 저기 원영경 맞아요. 원영경 씨 그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 줄 아세요? 어느 대? 해병대. 서울대 연대 이런 애들 잘 못하잖아요. 네. 드리대. 저는 예외고 드리대. 드리대입니다. 아, 드리대. 드리대 나온 애들아요. 드리대. 영업은 드리대야 돼요. 드리대다 맞아요. 보니까 결국은 신입대는 무조건 드리대. 왜? 시행착오를 하고 이래야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실효가 빨리 나는구나. 그럼 제 스텝대로 설명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소개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실패를 위해서 드리대는 거죠? 그렇죠. 네, 하고 해야 되는데 경우. 근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놓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진짜 바보죠. 그러면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초반에 활동량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나중에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후배들이야 그렇지만 자기 주변 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조금은 사이즈 쪽으로 가거든요. 법인 플랜이나 세금이나 자산가 쪽으로 네. 결국은 가야 돼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봤지만 이제 찍새 쪽으로도 좀 예. 흐르고 예. 그리고 똑같 하여튼 그런 어떤 효율성에 대한 그러니까 많이 활동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긴장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까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들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고객들도 해지가 나고 끝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보험을 지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챙겨야겠다는 사람들은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있는 친구가 18년 된 계약을 야, 나 미국에서 보험 들게 있으니까 그거 깨게 하는 거를 제가 전화통화 장문의 글로 해서 결국은 그래? 옛날에 든 거니까 좋고 갑상선도 되고 원금 넘어가고 했더니 그 와이프랑 얘기해서 다시 유지하기로 했어요. 어, 잘했네. 보통 종신보험 10년, 20년 유지율이 한 1, 20%가 안 된다 그러지만 예, 예. 제 고객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의 유지율은 그 상품 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내 담당 FC냐에 따라서 유지율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FC가 10년, 20년 있으면 저같이 그걸 유지하도록 다시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유지율이 떨어지기도 뭐 한다. 저기 10년이 뭐예요? 몇 년 지나면 이미 나는 뭐 다 환수했잖아요. 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수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네. 그 어떤 사명감으로 그렇죠. 미국처럼 거예요. 55세 납이면 네. 55세까지 수당이 계속 조금씩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에 거의 다 끝났죠. 수당이 끝나고 네. 나머지 떨궈진다도 5년 내에 거의 모든 수당이 끝나버리니까 그 지나서는 이제 깨고 다시 하고 깨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이 네, 많이 되고 예. 또 신입들이 와서도 과거 보험들의 약관을 모르니까 그냥 이 증권으로만 심플하게 설계해서 그냥 쉽게 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약관, 약관으로 저는 상품 비교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고객 상담하면서 기존 거를 깨고 그리고 다시 업계대요. 메트라이프에 가입한 상품이에요. 그러면서 다 해가지고 다시 해달라 그러는 거를 제가 아닙니다. 이게 2010년도 가입하신 건데 더 나이 어리고 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약관을 증권을 보지 않아도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 일단은 베이스로 놔두시고 거기에 불필요한 거 그거를 증액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담 포인트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80세, 81세 딜레마. 그러니까 보험을 80세까지 옛날 특약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81세가 되면 특약이 없어져요. 오. 제가 1999년도 영업 시작할 때 고객들 걸 보면은 60세 안보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럼 60세 너무 짧지 않냐. 8세 보장으로 늘리자. 근데 지금은 80세 안보장들이 많아요. 특약으로. 근데 80세가 지금 짧아요. 왜냐면 72년생 기준으로 60세까지 몇 프로가 사는지 아세요? 60세까지 27%가 삽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사는 게 73%예요. 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다.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게 비율이 27%예요. 그럼 내가 60세까지 살았다 하면 72년생이 60세까지 살았다. 몇 세까지 사는 줄 아세요? 95세까지 삽니다. 아 거기서만 일단 버텨주면 네.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근데 아~ 사람들은 고객님들은 대부분 60세까지 네, 6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당신이 60세까지 살면 95세까지 사는 거야. 근데 72년생보다 어려 어리잖아요. 그러면 97세 100세까지 사는 거야. 그럼 우리